안녕하세요. 화천아라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식물 뿌리를 갉아먹어서 잎이 새싹이 못 올라오게 하는 바로 뿌리파리 놈입니다. 뿌리파리가 하는 일이 식물 뿌리를 갉아먹어서 아예 식물 자체를 자라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얘가 하는 일이 제가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요 이제 뿌리파리 확대를 한 겁니다. 요 뿌리파리를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돼지감자를 잎을 삶아가지고 박멸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에 아 덕분에 뿌리파리 돼지감자 잎을 삶아가지고 뿌렸더니 다 죽었어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돼지감자 그러면 어디서 구하나요? 이렇게 또 많은 문의를 남기셔가지고 제가 요 돼지감자 집에서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돼지감자는 요 구하는 거는 시장에 가면은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 마트 같은 데도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큰 마트야. 돼지감자가 또 당뇨에 하고 좋다고 해서 또 많이들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 집에서 키우는데 돼지감자를 사가지고 집에서 키웠는데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싹이 올라오고, 한 보름 만에 거의 다 키가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채소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는 통풍도 안 되고 또 헐기축축하게 계속 젖어 있으면 뿌리파리가 잘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싹을 키우실 때는 여러 이제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영양제 넣으시지 마시고 어린 그 새싹을 넣어서 뿌리를 내리실 때는 상토 흙만 사용하세요. 상토 흙. 그러면 아무래도 뿌리파리를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 뿌리파리 요거를 이제 제가 농약을 안 사용하지 않고 뿌리파리를 잡으려고 엄청 정말 댓글에도 많이들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제가 거의 열몇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을 거예요. 다 이제 주문하고 구입해가지고요. 다 이제 듣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빅카드가 정말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빅카드를 사용을 했는데도 금방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한 3일 있다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돼지감자가 또 이제 효능이 뿌리파리에 효능이 좋다는 건 아닌데 또 해충을 이제 기피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뭐뭘 하든지 다 해보고 이제 일단은 뿌리파리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돼지감자 잎을 잘라서 뿌렸는데 신기하게 하루 만에 다 없어지고 조금씩 남았는 것도 거의 그 다음날 뿌리니까 다 완전히 다 잡았어요. 요 상토 흙에다가 감자를 그냥 박아 놓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포대기 속에 그대로 찢어서 화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찢어서 심으시면 돼요. 몇개안 심었는데도 잎이 엄청나게 키가 많이 크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 말고 옆으로 찢어서 이제 한번 심어 볼게요. 뿌리파리 이놈들이 생명력이 정말 얼마나 끈질긴지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정말 막 진짜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뿌리파리가 오만 그걸 다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웃님들이 돼지 감자는 안 되나요? 뿌리는 안 되나요?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다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감자, 뿌리, 잎 거의 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잎을 이제 키워가지고 일단은 돼지 감자 잎을 뿌려서 뿌리파리를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감자가 있으시면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감자를 한번 삶아가지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돼지감자 잎이 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키워가지고 베란다에 이제 심어놨는데 키가 막 베란다 천정을 찌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물에 푹 달여가지고 그 달인 물을 잎에도 뿌리고 흙에도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그 다음날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파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햇볕 들어오는데 베란다에 두시기만 하시면 돼요. 식물은 뿌리가 없으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요게 일주일 됐어요. 요건 지금 포대기가 앞으로 자꾸 넘어와서 제가 요지로 꽂아 놓았어요. 일주일 됐는데 새싹들이 빵글빵글빵글빵글 올라오고 있죠. 키워서 드셔도 돼요. 당뇨에도 좋다고 하고 돼지감자가 엄청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장아찌 담았는데 정말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잎은 집에서 키우면 부드러워서 삶아서 나물로도 해 드시더라고요. 삶아서. 제가 다른 분 이제 사이트에 보았는데요. 저는 일단 뿌리파리만 잡았는데요. 그분은 청벌레 개미 허리 노른재, 석당나무 노린재가 2시간 만에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박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요렇게, 너무 커가지고 위에 잘랐는데 또 이렇게 삭이 올라오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하주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책을 내게 되었어요. 바로 요 옹달이 텃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영상에 들어있지 않은 아주 재미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주문하시는 방법은요, 더보기와 댓글 상단에 올려놓을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